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이자 라디오 DJ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김결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대학 생활 기록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상 성명 김겨울, 91년 5월 17일 생이고 학부 때 본전공은 심리학과였고 이중전공이 철학과였습니다. 심리학과랑 철학과 두 학과를 놓고 되게 뭘 본전공으로 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두 개 다 하려는 생각 자체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저 때는 1학년 때 전공이 없었거든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1학년 성적을 가지고 2학년 때 지망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1학년 때 학점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았어, 학점. 그래가지고 심리학과가 컷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왕 학점 잘 받은 거 심리학과를 넣자 라고 해서 심리학과가 본전공이 됐고요. 안암 애창 맛집은 사실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대부분 모르시는 맛집들이 뭐 아웃꽃 막 이런 데 있었어요. 막 모르실 테지만 저는 주유소를 되게 많이 갔고 주유소는 제가 졸업할 때쯤까지도 있었어서 주유소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안면도 트고 주유소에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부 때 취미는 근데 사실 취미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바빴어요. 학교 수업을 듣는 게 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생활비와 뭐 등록금과 이런 것들을 다 제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취미를 가질 그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해서 춤추기라고 쓰긴 했는데 아 그거에 좀 더 가깝겠다. 이때의 취미는 아 빨간 책방 듣기 이런 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고 또 보시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책 팟캐스트 전설적인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팬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인적 사항은 이 정도. 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아, 진짜 고등학교 생활 기록 같다. 동아리는 온스테이지 했었고요. 보컬 동아리고 뭐 중동은 아니지만 되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온스테이지 제가 대학 때 이제 음악을 만들고 공연하고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대동제 무대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혼자 기타 치면서 유재하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부끄럽다.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를. 아유 참 그때 뭐 불렀었지? 우울한 편지. 유재하 우울한 편지를 혼자 기타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했을까? 교환학생은 미국으로 갔다 왔고요. 정확히는 방문학생이라고 해서 교환학생이랑 비슷한 듯 다른 뭐 그런데 사실상 거의 똑같죠. 방문학생을 미국으로 다녀왔고 학교는 UC 데이비스라고 1년 정도? 1년 가까이 네, 다니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그 데이비스라는 동네가 자전거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들만 사용하는 신호등도 있어요.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있고 저도 이제 등하교를 자전거를 타고 했죠.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거기는 신호등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스탑 사인이 있는 길들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큰 교차로도 있지만 이렇게 막 가다가 스탑 사인이 있으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서 잠깐 기다려요. 그래서 양쪽에 누구 오는지 보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막 가다가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고 이렇게 두 발을 땅에 대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멈췄다가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난 멈춘 것도 아니고 안 멈춘 것도 아닌 제가 좀 안일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학교 빨리 가야 돼가지고 막 가다가 선다고 섰는데 그게 이제 좀 짧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발도 안 떼고 그냥 이렇게 쓱 있다가 이렇게 바로 가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가고 했는데 뒤에서 자꾸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뭐지? 뭐지?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는데 나야. 오! 이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풀오버 하라고. 아이고 이러고 이제 옆에 세워가지고 그분도 뭐 이렇게 여권이랑 뭐 조회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 기록도 없고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러고 이제 잘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너무 가슴을 쓸어내렸 그 뒤로는 정말 반성하고
정확히 서서 갔습니다. 네, 스탑사인 다 지켰고요. 전 뭐 무리를 빚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처음에 좀 낯설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네요.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 기억에 남는 강의, 이거 마지막 학기에 들었었는데 해석학이라는 철학과의 전공 강의고요. 저의 지금 전공입니다. 제가 지금 철학과 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남는 교수님, 우리 지도 교수님. 제가 김창래 교수님 수업도 되게 좋아했고 김창래 교수님의 논문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수업 내용도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부 때 다니면서도 너무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석사를 할 때도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사도 네, 김창래 교수님께 지도 교수님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에 어려웠던 점은 동양 철학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동양 철학을 잘 모르거든요. 학부 때도 서양 철학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동양 철학 수업 이렇게 들으면은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한자 자체를 외우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어린이였어서 대신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저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독서량으로 이거를 땜빵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자 자체는 저는 이렇게 많이 모르고 좀 서툰 측면이 있었어요. 막 옥편 찾고 뭐 열심히 이제 그 모르는 한자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 본인을 괴롭게 했던 책. 사실 괴로웠던 책은 없어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 책의 난이도가 높으면 되게 그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변태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괴롭게 했던 뭐 이렇게 읽는 대중적인 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전공 책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아까 이야기한 맥락에서 저를 제일 괴롭게 했던 책은 한자로 가득 찬 중국 근현대 철학 교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저희가 쓴 교재가 정말 심한 텍스트는 이제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도 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끼리 즉석에서 가까이 앉은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조를 짜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나눠서 각자 한자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려서 합치는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읽는 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오상무 교수님 수업 남는 게 많은 좋은 강의입니다.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아르바이트와 공부와 진로 사이에서 게열심히 살았다.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공부에만 열정이 있었으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됐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학교 수업도 좋아하는 전공이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고 하고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음악 만들고 글 쓰고 이런 거니까 또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음악 활동하고 휴학하고 또 음악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를 막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대학을 다녔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니까 아 이게 대학원 올 줄 알았으면 좀 되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수업 듣다 보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만들어진 게 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후회를 하진 않고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 네. 잘했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제가 대학 생활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돌아볼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쭉 써놓고 보니까 또
대학생활 재밌었네, 열심히 살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돌아보니까 재밌기도 했고요. 지금 석사하고 있는데 부디 교수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